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게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길드다 보니까 정신력력 최소 10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이게 길드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런 이제 다 같이 이게 뭔가 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티. 이제 네. 길드라는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모여 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맞아요. 오프라인 정모도 하고 맞아요. 정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길드 문화라는 게 엄청 많이 발전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스타 길드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와우도 있었고요. 뭐가 있었다고? 와우. 노, 어? 와우. 와우. 아 와우. 네, 그렇죠. 네. 뭐 명호 씨는 뭐 그런 길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좀 팀플이 필요한 그런 게임을 뭐 하신 게 있어요? 네, MMORPG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많이 해서 친구랑 같이 뭐 정모 간 적도 있었고. 심지어 가입돼 있는 길드도 있으셨군요. 네, 네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길드도 있었고. 네. 그건, 네. 뭐 정모 한다 그래서 같이 간 적도 있었고. 네.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PC통신 세대죠.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커뮤니티가 막 생기면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의 출처가 워낙에 참신하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생전 어디서 따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온라인의 인연으로 다시 막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길드 문화, 정모 이런 문화들이 엄청 많이 발전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좀 모바일로 이렇게 바뀌고 워낙에 이제 그냥 웹상에서의 소통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 길드라는 개념이 좀 옛날만큼 그렇게 그렇죠.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웹상에서 잠깐 만나서 뭐 그렇죠. 게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냥 뭐 실제로 볼 일 없고 실제로 뭐 현피나 떠야 이제 현피니 뜨다니 그래야 보는 거고 그래 뭐 요새는 또 모바일 게임 혼자 하는 게임 많이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호 씨 요새 모바일 게임 뭐 하세요? 아 저는 게임을 원래는 MMORPG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뭔가를 잡고 막 이제 전리품을 취득을 하고 이런 걸 되게 재밌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약간 저의 이제 삶을 약간 갉아먹는다는 느낌이 예,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있죠. 시간을 워낙 많이 쓰게 하니까. 그렇죠. 시간은 금인데 네, 금값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게 단타로 할 수 있는 그냥 핸드폰 게임 중에서 퍼즐 종류. 맨날 있죠. 이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퍼즐 종류들. 뭐 합치고 부시고 네, 막 맞아요. 그런 자르고 거.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 네. 거 종류로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뭐 이제 한번 좀 빠져들면 집착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 아, 게임을 맞죠. 시작을 그렇죠. 안 하는데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 한 10년 됐지 않나요? 그거 제가 그 드래곤 플라이트 이후로 제가 약간 그 모바일 게임을 좀 아. 끊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제가 드래곤 플라이트 했을 때가 라식 수술한 직후였는데 집에서 이제 앉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필 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눈 회복한 막 눈물 막 질질 흘리면서 옆으로 누워갖고 막 울면서 막 지 막 펑펑 울면서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잠을 안 자고 그 내가 아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저런 거 뭐 무슨 이제 와우나 롤 이런 거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스타 했을 때도 거의 제가 한 학기 동안 거의 학교 생활을 거의 노타시피 하면서 스타 했었거든요. 아, 나 그런 걸 시작을 하는 순간 난 은퇴를 하겠구나. 아, 집착은 좀 대단하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드래곤 플라이트를 2주 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한 다음에 그 카톡에 이제 순위 뜨잖아요. 제가 현질 없이 1위를 찍고 나서 아, 난 됐다. 나의 집착은 여기까지다 하고 그만하자. 그 이후로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명호 씨가 저한테 뭐 이거 해봐 재밌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거 제가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맞아요. 오 잘못 시작했다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은 항상 적당히 네. 그리고 길드원들과의 그런 어떤 모임을 가지시더라도 네 항상 평화롭게 특히 오프라인 네, 모임 진행하실 그럼요.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하시고요. 현피 금지. 건강한 게임 문화 누리시면서 즐겁게 네, 여가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길드 때문에 우리가 이 게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죠. 길드의 플래그십 모델 D55E 모델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지난 시간에 전본 모델과 마찬가지로 549만 9천 원에 높은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가격이 733만 2천 원의 건속가기 때문에 할인 자체는 많이 적용되긴 했어요. 엄청 비싸요. 네, Made in USA 106.5cm 전장이 2.23kg, 두께는 120mm, 구프렛 뒤뚤레 77mm, 쉐입은 드레드넛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약간 색상이 지난 시간에 붉은기가 좀 더 강했고요. 이번 시간은 좀 더 브라운기가 좀 강한 좀 밝죠? 네, 로즈우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핀시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시고요. 마호가니 월넛 센터 스트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진하게 이렇게 쭉 가 있는 월넛 가운데 센터 스트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토 SE700 오픈 기어 골드 버터 버튼, 이게 버터빈 버튼인데 이게 만지면 기분이 되게 미묘한 게 진짜 좋아요. 아, 뭔가 이 그립감이 정말 지금까지 만져본 적이 없는 생소한 그립감.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그립감. 여기서 리뷰가 멈춰버렸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본넛입니다. 43mm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스케일 651mm에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미디엄 프렛이고요. LRX 앤썸 픽업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500만원대 넘어가서는 다 앤썸이고요. 그 아래는 네. 전부 다 VTC였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이게 1968년도에 스페셜 오더로 처음 등장했다가 74년도에 정규 라인으로 편성된 모델입니다. 그럼 정규 라인으로 편성된 것만 쳐도 스페셜 오더로 나온 지는 벌써 60, 7, 8, 9, 11, 5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가 된 지는 뭐 40년이 조금 더 됐네요. 한 45년쯤 됐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모델. 네, DE55E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야죠. 네, 그런데 길드가 큰 그릇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번 시간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제 추측이에요. 걱정. 근데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길드에서 제일 히트 상품이고 이것 자체가 길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전 기대가 좀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좋은데요? 좋아요. 네. 아, 좋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안 좋으면 안 되는 기타죠. 아까는 네. 그 전보에서는 베이스 영역에 부스터가 이만큼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부스터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느낌. 맞아요. 맞죠? 네. 베이스가 튀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너무 네, 딱 잘 네. 잡혀 있는 느낌. 왜 이거를 길드 그 사운드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플래그십이라고 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소리. 네.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우. 와, 좋네요. 와, 완전 하이엔드 사운드는 압니다. 이거 약간 이거는 레코딩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정말 레코딩용으로 지난 시간에는 네. 너무 이게 라이브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진짜 엄청나네요. 소리 진짜 좋네요. 아, 소리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밸런스의 끝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이건 밸런스 진짜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건 뭐 정말 그렇지. 저건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밸런스 싹 딱. 어떤 그래서. 그 길드원들이 모였는데 뭐 딜러, 뭐 탱커, 힐러, 뭐 그렇지. 완전 모든 그냥 그 팀원들이 정말 밸런스 좋게 짱 맞은 거야. 맞아요. 아. 저건 탱커 두 명이에요. 탱커 두 명이. 맞아, 맞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힐이 좀 부족한 느낌.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자,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길드는 이랬구나. 아, 네.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또 예전의 그런 감성이랑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사실 그 이전에 팬더 인수되기 그 이전 시절의 빈티지 사운드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근데 정말 최근에 뭔가 길드가 좀 이렇게 수요나 어떤 퀄리티 컨트롤 이런 데서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건 사실인 맞아요. 것 같거든요. 탕자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툭 반등을 하는 기회가 이번에 길드 USA 라인에서 그런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오랜만에 라일린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참 그런 디테일한 사운드에 잘 어울리는 하이엔드급 그런 비싼 기타예요. 네, 사운드 좋네요. 잘 들어봤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그릇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량으로 보면은 그 전보가 크지만 또 114mm란 말이야. 얘도 120m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면 그릇이냐 이렇게 비빔밥 그릇이냐. 맞아요. 여기 용량은 비슷하지 않나. 크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조평은요. 643화의 요행 적가입니다. 요행 적가. 여기에 야마하돈 같은데요. 네. 이걸 영어로 야마하돈 이렇게 해 주신 또 새롭게 등장한 닉네임입니다. 중국어로 콜라를 가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가구가락이 코카콜라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네. 이누 씨 한주평과 섞어봤습니다. 명음 씨도 이누 씨도 듣는 이도 다 같이 즐거운 기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젓가가락 이렇게 주셨네요. 아, 젓가가락. 네, 젓가가락. 네. 네, 재미있는 한주평 주신 야마하돈님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음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길드의 앞으로의 행보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리뷰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타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리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요 기타는 확실히 이렇게 베스트셀러였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다. 네. 저는 자 길드 기타 이번에 김길드르님이 어떤 또 길드에 대한 정보를 주실지 엄청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한줄평 역시 저음 3대장은 여전하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는 역시네요. 아, 역시는 역시 역시다. 역시는 역시 역시 네. 역시인 거지. 네, 저음 3대장 여전하다. 네. 사실 마틴 깁슨과 저음으로 자웅을 겨룰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끝판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그 말이 한동안 정말 잊고 있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아 그래 그런 말이 있었을 만한 이유가 네. 있다 라는 느낌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네, 점심에 뜨면 99 네. 이번에 잘 받아가네요 길드 네. 88.59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도 약간 이번에 후르쿠랑 좀 기조가 비슷한 게 후르쿠도 보면은 전부 다 9999를 받다가 레드 플러스에서 9.5 딱 찍었잖아요. 지금 88.5, 88.5 하다가 이 비싼 기타들에서 9 딱 찍었어요. 네, 길드도 그렇게
비쌀수록 좋고 저희 사실 좀 걱정했어요. 네 맞아요. 계속 우리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사운드 들으시면은 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기존의 네. 9점의 기타들만큼의 그런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길드 USA 라인 오랜만에 정말 즐겁게 살펴봤고요. 앞으로 행보도 계속 기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웨스털리 시리즈들도 조금씩 더 뭔가 개량되고 다듬어지지 않을까? 네, 바뀌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전 저희가 그 픽업 아시다고 뭐 한줄편 픽미 뭐 좋아했었는데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의 그런 네. 중저가 길드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